강릉 옥계항은 지금까지 인근 시멘트 회사의 물동량 위주로 운영돼 왔습니다. 강릉시가 옥계항을 무역항으로 탈바꿈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송혜림 기자가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30여 년 전 조성된 강릉 옥계항. 인근 시멘트 공장에 유연탄 등 벌크 화물 수송 전문 항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 외항 전기선 취항 등을 목표로 옥계항만 개발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옥계항으로 들어오는 벌크 화물의 경우 연간 10만 톤에서 20만 톤 사이로 지금보다 훨씬 물동량이 늘어나야 별도의 야적장이나 선사 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국제 물류업자, 그다음에 해운 선사하고 저희가 좀 그런 관계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좀 유치를 주일에 전기 외항선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또 저희가 그 세관이나 검역, 방역 이런 것도 지금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상반기 내에 일단 옥계항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동해항과 속초항에 국한됐던 화물 유치 장려금과 항차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에 옥계항도 포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제는 물동량 확보. 강릉시는 관내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간 120만 톤 가량의 우드 펠릿 중 수입 물량을 옥계항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국내 생산 펠릿을 육상으로 운송하거나 수입 물량의 경우 광양과 포항, 부산을 통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중 수입 물량을 옥계항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국제 물류업자 등과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내 항구의 배후 도시 산업 규모가 열악한 상황에서 다른 물동량 확보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우리나라 전체 물류의 2.7%밖에 안 돼요. 그것도 대부분이 동해항, 묵호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계항을 다시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우려에도 강릉시는 옥계항 일부 선석의 기능을 석탄 부두에서 컨테이너 취급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로 변경하는 등 무역항으로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